야, 쟤 처치하래. 어디 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아, 여기 위에 있잖아. 뭐야, 또 왔어?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이 자식들이.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어, 얘네들이. 엄청나게 데리고 올 거야. 저런 웨이브를 막다 보면 또 이제 때린 여유가 생길 거예요. 보나마나. 장전, 장전. 얼른 오너라, 이 자식들아. 난장판이다 진짜. 버텨 버텨. 오케이 오케이, 장전. 야, 샷건 샷건. 야, 와, 이거 너무 위험하다. 와, 이거 진짜 빡센데 게임. 야, 한 번에 웨이브가 안 끝날 것 같은데? 됐어. 와, 저기 위에 있구만 이 자식. 이거 이게 뭐 처치한 거야 이게? 어! 뭐야! 뭐야! 아, 괭이님 처음 캠방 모셨어? 고맙습니다. 칭찬 주셔서. 늙은이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게임 끊겨. 아, 깰 때쯤 다시 꺼져가지고 다시 합니다 게임. 퀀텀 브레이크 제작진 나쁜 자식들. 이거 게임이 도저히 꺼졌어요. 유튜브에 편집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재기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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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치료. 빨강색은 뭐야? 나한테 폭탄이 온다라는 건가? 지가 뒤져. 자살하는구나 얘네들. 자폭하는구나. 근데 자폭을 죽어갈 때쯤 하는게 아니네 이거. 지가 원하는대로 하네 자폭을. 왔다 왔다, 타이밍 왔어. 지금 여기서 나대면 안되는거 같고. 이거 한번 막아주고. 지금이야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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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들 이해되죠? 게임 큰 거 한 방 먹여주시고! 들어갔냐? 큰 거 한 방 들어갔어? 아저씨들 한 명 정도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운하지? 사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걸 있으면 말이 안 된다, 그치? 이쪽에서 애들 다 오네. 좋아, 좋아. 저 안에 한 명 남았다. 이건 샷건이다. 됐어. 어? 큰형님, 큰형님이 남았네, 큰형님이. 야, 이거 뭐야? 내가 안 썼어, 이거. 와, 이 큰형님이 미치셨네, 이거. 어, 게임 멈출까봐 겁나 죽겠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피해, 피해. 이번 판 깔끔하다. 근처에서 어떤 놈 돌아다니는데 지금? 아, 저 바닥에 있는 건가 저거? 저기 있네. 야, 이 자식아! 좀 죽어라. 됐어, 됐어. 어우,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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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와, 끝도 없네, 이거. 왔다. 온다 온다 온다. 웨이브 온다. 웨이브와 웨이브와. 뭐야, 아직도 웨이브가 남았어?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와, 이 미친. 이게 지금 오는 걸 피해야 되는 애. 오케이, 오케이. 끝났지, 너, 임마. 됐어, 이 자식아, 임마. 일로 와. 크로아시아! 있어, 자식이 별것도 없구만. 자멸하는 거 아니야? 설마 이래서 어? 설마 이래서 막 갑자기 막 터지면서 얘가 분열되면서 그러진 않을 거야. 좀 불안한데 이거 멈추지 않고 왠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 다 날아갈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느낌 들어. 아, 죽었네요. 피까지 완전히 멈췄죠. 어, 머리 깨졌어. 잔인하다. 하지만 이걸로 미래를 한 번쯤은 바꿀 수 있어. 제발. 윌리엄, 형만이 지금 해낼 수 있어. 잭.
Never mind. Tell me later. We got work to do. 폴이 죽은 걸 봤네. I'll have to hook up the countermeasure to the core. It's designed to hypersaturate the Maya Joyce field with chronon particles. The time machine's like an amplifier. That'll cause a chain reaction and rejuvenate the field. It'll be a universal event. What do you need? The countermeasure's charge is low. We'll need a jolt of chronon particles. A jump start. That's you. 크로노의 입자?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법사야 법사. 어어? 어? 타이브를 완료했다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보통 난이도 게임도 완료했대. 아 게임 끝났나봐요.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 잠깐만 잭이 없어진 것 같은데 방금? 잭이 사라지지 않았어? It's stitched time back together everywhere. 아니구나. The destruction couldn't be undone. The lives we lost were real, but we fixed it. Jack. Will. Clocks kept on ticking. 잘못 봤나 보다 내가. 한 명이 사라지는 것 같길래. Come on. I think we just saved the universe. Yeah. Where's Paul? He's dead. It's gone. I don't know. It doesn't matter. Will, he was wrong about everything. Was he? Will. The countermeasure worked.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허무할 리가 없는데. 그리고 말이야, 킴 박사가 수상해 지금. Countermeasure burned out. Should be stable now. 어? 설... 설마? I'll have to run a few tests to confirm. But this... 어? Well, there'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fracture isn't over. 형, 봐봐. 안 돼. 결국 미래를 바꾸고 자신이 쓰러 사라지는 건가? One more question. Paul Serene's entire philosophy was that time is a set path and nothing can be changed.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를 어떻게 해? At the time, you obviously disagreed. But after everything you've seen and done, we need to know. What do you believe now? 다시 얘는 과거를 한 번 더 바꿀 생각인가 본데? 그런가 본데? 그러니까 결국 분열될 뻔했지만 살아남았겠지요. 그러니까 저런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않아?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안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겠다는 그런 내용인가? DLC 떡밥이거나 2회차를 하셔야 아시겠네요. 아니요, 2회차 한다고 해서 알 것 같지는 않고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런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미래를 일단 주인공이 죽진 않았어. 내가 정말 죽는 건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런 것 같아. 힘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자자히는 너무 지금 안 나와서 내용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거지. 힘이 그 크로콜인가 뭔가 그 뭐야 힘을 안에 넣어야 된다 했잖아. 그 힘을 자신이 뭔가 그 힘을 다 쏟아 버린 거 아닐까?
그 시간을 조절하는 힘을 이미 다 써버린 거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몸이 막 분해되는 것처럼 나오다가 이제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아니야 엔딩 굳이진 않아. 오픈 결말이라 보기는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앨런 웨이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앨런 웨이크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오니까 비슷한 내용이고 앨런 웨이크도 그 자신의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글을 다시 쓰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결말은 있어. 미래는 바꾼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근데 완벽한 미래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급한 이제 뭐야 미래 종말을 막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 아니면 그거 아닐까? 완벽한 미래를 못 바꿨기 때문에 성공하긴 했지만 완벽한 미래를 못 바꿨기 때문에 계속 도는 거 아니야? 미래를 살렸지만 베스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도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닐까? 베스를 살리기 위해서 애초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베스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계속 끊임없이 처음 시작부터 돌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와, 아무튼 오늘 10시간 넘게 지금 뭐 진행을 10시간까지는 아니고 뭐 많이 죽긴 했는데 플레이 타임 9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9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주 오늘 뭐 재밌게 게임했고요. 액박 켜둔 지 1시간 돼가지고요. 게임하기 전부터 그 정도 시간 빼야 되고. 아, 오늘 진짜 여러분들 오늘 조마문의 비디오 게임 퀀텀 브레이크 현황 봐주셔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300명,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 아래에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만문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있으니까 앞으로 자주 게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요. 많이 많이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잘 봤다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석은 그렇고 참리버니 별풍선 10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점을 좀 준다면 일단 음악 부분은 진짜 너무 높게 주고 싶고 웬만하면 제가 잘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음악 부분은 정말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사운드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버그는 너무 치명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은 좀 아쉽죠. PC 부분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액박이 조금 성능이 안 돼서 좀 많이 하향되고 뿌옇고 입체적으로 이게 720p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1080p를 지원 안 하기 때문에 화질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런 부분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언틸 던이 있었다면 올해는 퀀텀 브레이크가 아주 진짜 몰입감이 좋은 그런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 들고 2회차도 조만간 금방 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You've 설마 추가 영상 있는 거 추가 영상 있네? Thank you. Yeah, well that patience is starting to wear pretty thin. 이럴 수가. Of course. 추가 영상 있잖아. Right outside. 미스터 조어스. 얘가 어떻게 살아있지? Finally. Thought you wanted to talk, not get my life story. Well, you were at the heart of all of this. And you can understand how emotional exactly what happened. I heard it's all being pinned on Paul. It's quite the feat. Paul Serene always danced to his own tune, you know that. He and his delusions did tremendous damage to Monarch. But we can still salvage this company. We could use a man like you. It's not the same Monarch you know, Mr. Joyce. 뭔가 다른 시작점이 다른 것 같은데. And we both know you have certain needs our expertise could help with. We can help each other.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 아니야? 같이 갈 것인가 따로 갈 것인가. 그러네. 마지막 열린 결말이네. 열린 결말이었어. 야, 선택의 기로가 딱 있잖아. 두 개. 같이 갈 것인가 따로 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싸울 것인가 같이 갈 것인가. 저 선택 기로는 이제 오픈 결말로 끝나는 거야. 아니라고요? 근데 보면 오른쪽에 같이 가는 거 나와 있고 왼쪽엔 따로 가는 거 나와 있잖아. 원래 선택지를 고를 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풀 같은 상태가 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택의 기로로 하는 거 아니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조금 육하 원칙으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폴도 미래를 알고 선택하는 것처럼. 폴이 미래를 알고 선택했다고? 완벽하게 미래를 알고 선택하진 않았지, 폴도. 그러진 않았어요. 끝까지 미래를 알고 선택하지 않았잖아. 그럼 폴은 마지막에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결국 세상이 다시 지켜질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마지막에 결말에 보면 폴이 죽고 세상이 저거잖아. 다시 살아나잖아요. 글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그게 맞는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오늘 발매날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발매하고 이제 하루 지났죠. 그래서 오늘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있고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있는 게 열린 결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작자가 말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지 않을까. 내가 볼 땐 열린 결말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영상 있는지 몰랐네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재밌는 콘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